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2023의 둘째 날 함께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를 맡은 김혜람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시티로 거듭날 부산을 만들기 위한 비전과 방향성을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블록체인 도시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컨퍼런스 두 번째 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대담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대담의 주제는 항구도시에서 문화 공동체로입니다. 총 다섯 분의 패널 분들이 함께해 주시겠는데요. 에세이 동주 이야기의 저자이자 넷플릭스 데블스 플랜에서 뛰어난 판단 능력을 보여준 현 EIOB 인코퍼레이트의 최고 법률 책임자를 맡고 계신 서동주 변호사님께서 모더레이터를 맡아주시겠습니다. 함께 대담을 나누실 패널에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운영위원이자 금융투자협회 토큰증권 법안 TF위원, 2022년부터는 디지털 자산 민관협동 TF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서울대 경영대학 이종섭 교수님, 또 사람, 자연, 역사가 문화로 이어지는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문화자원을 연결해서 도시가 발전하도록 노력하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1차 문화도시 실행집단 영도 문화도시의 고윤정 센터장님, 또 도시재생, 공간기획, 문화콘텐츠기획, 기술개발혁신, 인큐베이팅 등의 사업 영역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주식회사 RTBP의 김철우 대표님, 마지막으로 사회혁신을 이룰 창업가들의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겠다는 일념 아래 이 논스 커뮤니티를 창업한 논스의 공동창업자 겸 CEO 강영세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패널 분들을 큰 박수로 무대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EIOB라는 블록체인 회사에서 CLO를 맡고 있는 서동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사실 저는 패널이라기보다는 모더레이터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요. 정말 부산이 어떻게 하면 그냥 항구 도시에서 문화 공동체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 네 분의 패널 분들이 굉장히 고심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말씀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영도 문화도시센터 고윤정 센터장님께서 항구도시에서 문화도시로 가는 부산의 가능성에 대해 부산 영도구 사례를 중점으로 한번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도 문화도시센터 고윤정 센터장입니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산에 투자하시고 영도에 투자하시라고. 예. 네. 영도가 되는 곳입니다. 뭐들 하면 다 되는 곳이 영도다. 그래서 영도를 많이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8분짜리 분량은 아닌데 굉장히 너무 자료를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가지고 좀 스피드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진짜 부산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혹시 화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화난 게 아니고 부산 말을 잘 구사하는 뿐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 영도의 DNA, 그리고 관광의 변화, 뭐 이런 영도의 두 얼굴, 문화도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는 부산역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올 때 가장 굉장히 가까이에 맞닿아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섬이었다가 네 개의 다리로 연결되면서 도시와 연결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섬 특징, 도시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 수탈과 근대 사업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피난 시절의 피난의 어떤 수용지이자 조선업의 탄생지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수탈의 역사, 그리고 피난 시절 이후에는 근대 산업의 발생이 됐고 일거리를 그때 당시에 제공해줬던 일거리 배우단지의 역할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규모가 커지는 역사를 영도가 갖고 있다. 아주 중요하게 갖고 있다.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영도하면 만남의 이야기가 있고요. 피난 시절에 이주민들을 포용했던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남과 포용이라고 하는 DNA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을 아실 것 같은데 고신대에 의학대학을 설립했던 청십자, 의료운동, 의료보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셨던 장기려 박사님이 있고 여전히 영도는 돌봄 문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회라고 하는 이름들을 구사하면서 마을회 뭐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영도에 대한 별명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영도는 작은 제주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뭐 구세월의 금수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대 조선업의 탄생지, 그리고 수리조선의 1번지, 그리고 대한독일처럼 핸드페인팅 도자의 시작이었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별명은 부산 중에서 가장 부산 같고 부산 중에서 가장 부산 같지 않은 그런 곳이 바로 영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영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영도는 존재 자체가 예술이다. 지형, 시간, 이야기, 사람이 예술인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성장하고 연결시킬 건가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도의 중요한 DNA를 뽑아낼 때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도시 브랜딩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지역 브랜딩은 뭐 이렇죠. 예, 뭐 지역 상징들이나 캐릭터들 중심이라고 하면 저는 도시와 문화를 이야기할 때 DNA, 다양성, 재미라는 요건들로 도시 브랜딩을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영도의 DNA는 아까 영도다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연결의 의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양성이라고 치면 영도의 모든 것이 영도다. 뭐 신요일 마을이나 영도다리 특정이 아니라 영도가 있는 뭐 해녀, 갈매기, 그 무엇도 모두 다 영도다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문화도시 영도는 좀 시민들이 같이 즐기고 만들고 놀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도시 브랜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도시 브랜딩의 규칙은 한선잇기라고 하는 규칙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선잇기라고 하면요. 이 네모난 칸에다가 점을 찍고 한 선으로 그려서 원점으로 돌아온다든지 끝에서 끝으로 도달하면 그 모든 것이 문화도시 영도의 브랜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7호 광장이나 길고양이들이나 테트라보트나 모든 것들을 한 선으로 연결하면 영도 문화도시 영도의 브랜딩이 될 수 있게끔 브랜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물고기 모양은 영도를 한 선으로 연결했더니 저렇게 물고기 모형처럼 되어 있어요. 영도에 어떤 갖고 있는 특정한 색들을 다양한 색들을 쓰되 특정한 명도나 채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바탕으로 브랜딩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제 도시 브랜딩을 진행을 하면서 영도에 연결해 하는 가치, 아까 만남과 포용, 그리고 영도다리에서 만나자라고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돌봄의 문화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브랜딩을 하면서 영도는 만남과 연결의 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들이나 시민들 대상으로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이 공공기관들도 문화도시 영도의 브랜딩을 바탕으로 이렇게 사이니지나 작업을 제공하고요. 협력기관들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 다양한 시민들도 간판, 미용실, 뭐 함흥냉면, 뭐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쓰시면서 영도체나 영도의 문화도시 브랜딩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영도에 가시면은 술집 같은 데를 가신다든지 이렇게 돈가스집 가신다든지 축제 같은 데 가시면은 문화도시 영도의 브랜딩과 영도체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결과로 그 세계 디자인 어워드 사관왕도 받게 되고 많은 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는 브랜딩 차원에서 많이 관심 가지는 곳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이제 이런 연결의 가치들을 좀 더 어떻게 확산할 건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영도 문화관광의 변화들도 크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태종대로 시작했던 문화관광이 흰요일 마을 신기산업 이렇게 쭉 오면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영도로 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관광객들이 영도로 오게 된 것들을 보시면 좀 변화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연경관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 예전에는 태종대라고 치지만 이제는 뭐 커피가 됐든지 어떤 특정 공간이 됐든지 이렇게 가고 있고요. 관주도보다는 뭐 저희 옆에 계시는 김철우 대표님처럼 이런 크리에이터들의 활동들이 굉장히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들과 함께 연결되고 협력하는 관계로 공간들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영도의 관광지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최근에 이제 국제신문에서 기사를 계속 실었었는데요. 영도는 부산의 미래다. 예, 그래서 영도에서 부산에 관련된 많은 실험들을 진행해야 되고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령화, 고령화 인구들이 많지만 이렇게 활력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들어오고 관광의 변화들도 크고
많은 이제 이 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영도라고 해서 해법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 영도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문화적 일거리들이 많아지고 좋은 이웃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세대별로 다양한 놀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문화 관련된 기획자들, 전국의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을 영도로 계속 초대하고 교류하고 만날 수 있게끔 하는 프로젝트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일하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영도에는 큰 공간들도 있지만 작은 공간들, 소호들 같은 경우들이나 숍들, 디자이너 숍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비건 카페, 아이스크림 카페 그리고 이런 공간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저희 문화도시와 함께 성장하고 교류하는 분들이시고요. 영도를 훨씬 더 재미있게 만들고 가고 있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영도에서는 이게 활력인구들이 계속 찾아오고 관계인구들이 계속 찾아오고 창의적인 놀이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영도 주민들의 어떤 정주 만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립감을 완화하거나 아이들의 교육 환경들을 개선하는 노력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아카이빙 자료도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도는 부산에서 굉장히 대표적으로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곳이기도 하고요. 세상을 재밌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부산에 투자하시고 영도에 투자하시라. 예. 그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나니까 부산과 영도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왜 영도를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닌 문화 도시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납득이 정말 잘 가게 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생기는데요. 처음에 브랜딩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된 그런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 사실 처음부터 뭐 브랜딩을 하겠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예. 저희가 도시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가 골목 브랜딩이나 상품 브랜딩이랑 좀 다른 게 네. 도시 브랜딩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해관계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나의 도시들을 그동안의 도시 브랜딩 하면 마케팅으로 도시 사세요, 뭐 오세요 이런 것들이라고 쳤을 경우에 지금 문화도시 같은 경우들은 살고 싶고 오고 싶어하는 곳이라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의 도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브랜딩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나가면서 영도의 역사적 스토리들을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과 참여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문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어낼 때 도시 브랜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도시 브랜딩을 하다 보니까 관 주도가 아닌 크리에이터 주도의 이런 성공적인 로컬 프로젝트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있어서 혹시 어려운 점은 또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뭐 사실 저희가 브랜딩을 해 나가서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저희가 영도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기존에 이제 영도를 매력적으로 보고 활동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이 계신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영도에서 영도를 이끌었던 크리에이터들의 좀 특징들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영도에서 일을 하셨던지 아니면 아버님들이 공장을 운영하셨던지 하는 이 세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부음을 해서 뭔가를 해서 지대값을 올리고 떠나겠다 이런 분들이 아니시고 애정을 가지고 영도를 같이 만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초기에 크리에이터로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화도시와 함께는 관광지를 했을 때 꼭 거점이 아니더라도 작은 공간들, 재미있는 공간들이 많아지고 여기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경우에 훨씬 더 도시가 생기 넘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때 이제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크리에이터들이 진입하게 됐던 부분들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려움이라고 했을 경우들은 관과의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설정하기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중간 영역으로 그 역할들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말씀 들으니까 한선긋기의 의미가 좀 더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버지든 뭐 가족들이 또 처음 점이었다면 또 다른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오면서 한선긋기가 완성되는 그런 영도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RTBP의 김철우 대표님께서 동네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내는 플랫폼에 대해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동네든 간에 그 동네만의 도시 문화, 동네 문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라고 하는 가설을 가지고 동네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끄티를 만들어가고 있는 RTBP 얼라이언스 김철우라고 합니다. 저희가 문제로 생각했던 그 지점은 우리나라의 근현대 발전에 있어서 도시 계획 그리고 도시의 문화가 성장과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그런 성장과 관리 중심의 어떤 그 문화와 계획 안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획일적인 생활의 방식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지역의 불균형이나 개인의 삶의 위기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심해져서 지금 현재는 인구 감소라든지 지역 소멸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그리고 도시문화는 대도시 중심 또는 수도권 중심의 도시계획이 혹은 중앙부처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미시적으로 쪼개져 있는 소생활권 중심,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동네를 중심으로 한 기획들 그리고 도시계획들이 나와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한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쨌든 동네 또는 자기 주변의 어떤 삶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 또는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IT 기업들은 벌써 이미 자기 동네 또는 사람들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내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들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실제 살고 있는 우리 동네의 라이프 스타일,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쓰고 있는 다양한 시간들을 관통하는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내는 그런 플랫폼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래서 영도라고 하는 지역을 테스트 베드로 해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 동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관통되어서 맥락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찾고 자원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솔루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의 자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확장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규모나 몸집을 불리는 방식도 있겠지만 모세혈관처럼 아주 세세하게 미시적인 것들을 조금 더 쪼개서 계속해서 찾음으로 인해서 그 맞닿는 면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을 저희는 선호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나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말고 우리 집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숨어있는 이야기들 숨어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잘 꺼내는 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은 공간과 사람,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바다라든지 어떤 스팟의 한 바다라 하더라도 그 바다의 수심과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과 기온과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 색깔과 상황들 또는 패턴과 물결들은 다 다르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카이빙하고 데이터베이스로 모아서 이런 것들을 컨텐츠화하는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생산자들에게 같이 제공하고 어떤 컨텐츠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역에 있는 숨어있는 혹은 우리가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산들을 꺼내서 그것을 재미있고 관심있게 보는 생산자들에게 연결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좋은 컨텐츠 그리고 재미있는 삶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돌아와요 부산항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도 RTBP 얼라이언스입니다. 저희가 지금 활동하는 영도는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도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영도라고 하는 곳이 지금 현재는 다양한 인구 감소, 소멸 그리고 생활 여건 인프라가 좋지 못한 곳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근현대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많은 산업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혼재되어 있는 흔히 말하면 보물섬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숨어있는 보물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면 이 지역이 좀 더 좋은 방식으로 잘 활용될 수 있고 이 지역만이 가지는 라이프 스타일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공간과 그다음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아카이빙하고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부터
저희는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주택이라 하거나 집이라 하더라도 그 집을 지은 주인과 그 집을 지은 건축가에 따라서 그 집의 창문과 지붕과 대문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잘 모으고 그런 것들이 어떤 컨텐츠로 연결될 수 있는지 또는 그거에 관심을 가지는 아티스트와 생산자들은 누구인지를 찾아서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일.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컨텐츠가 되네. 또 이런 것까지도 상품과 서비스가 될 수 있네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 그래서 이 지역을 브랜딩하고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하는 일.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오프라인에 있는 곳에서 좀 더 강력하게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쓰지 않는 공간들 또는 지금 현재는 활용도가 떨어져 있는 공간들, 우리가 유휴공간이라 부르는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컨텐츠를 담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커뮤니티, 즉 다시 말하면 지역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와 생산자들을 계속해서 연결하는 커뮤니티를 강하게 묶어나가는 일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들은 우리가 이렇게 모으지 않으면 계속해서 흩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묶어가는 얼라이언스를 만들어가는 것을 저희는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텐츠에 대한 것들도 대부분의 컨텐츠가 한번 활용되고 나면 대부분 버려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방식들 혹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점들을 계속 엮고 복합적으로 섞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공간과 스팟들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그 맥락을 이어가는 일을 컨텐츠화하고 이것이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는 솔루션으로서 확장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용도물산 장려회관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서 잘 보여주고 만들어서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자산들 그리고 그걸 더 나아가면 글로벌하게 컨텐츠를 유통하는 일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항구 주변에 작은 건물을 지어서 여기에 각 층마다 3F라고 얘기하는 우리 오감을 만족시키는 식음료와 패션과 리빙 그리고 이벤트와 페스티벌들을 계속해서 열어가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공간도 우리가 부동산으로서가 아니라 컨텐츠로서 거기에 간 것만으로도 충분한 새로운 경험을 만들고 거기서 어떤 경험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은 단순히 카페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 행사와 음악과 광고와 여러 영화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곳 그리고 거기에서 옷이라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옷이 아니라 이것으로서 자기의 어떤 라이프스타일과 자기의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옷들과 상품들을 만드는 그리고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이런 커뮤니티 중심의 컨텐츠 그리고 공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산자 또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지만 소소하게 자기의 공방과 자기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다음 단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연결하는 것. 그래서 조금 더 그 사람들이 잘 알려지고 또는 자기가 하려는 바들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 또는 해외에서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정보가 유통되기 때문에 찾아오거나 같이 하자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오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같이 모이는 즉 다시 말하면 아주 하이퍼 로컬과 글로벌한 곳들이 연결되는 지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어떤 행사에 혹은 페스티벌에 외국에 있는 아티스트가 참여하고 거기에서 컨텐츠를 보이고 그래서 매우 새로운 경험들을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은 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과 어떤 연결들이 일어나는 것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영도에 있는 컨텐츠들은 지금 저희는 이것을 다음으로 확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매체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아주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소설이나 시나리오 만드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투어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 결국은 영도를 상징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세세하게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전체가 모여서 맥락을 이룰 때 하나의 브랜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쪼개 나가는 일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광고나 아니면 영화의 소재로 쓰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책으로 만들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것들이 모이면 하나의 용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브랜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끝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철우 대표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 RTBP의 로컬 유휴 공간과 또 컨텐츠를 재조명하고 이를 결합해서 임팩트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또 발전시켰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저희가 흔히들 정답은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세세한 정보까지 정말 영도의 새까지 다 알카이빙을 하면서 브랜딩을 하시는 모습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 과정에서 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궁금하고요. 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생기신 게 있다면 또 궁금합니다. 가장 뭐 그 초기에 가장 어려웠던 점들은 지지받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뭐 아까 센터장님 말씀처럼 저도 아버지가 배를 타는 선원이셨기 때문에 영도에 아주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고 그 이후에 저는 용접을 배워서 조선업과 관련돼 있는 일에 종사를 하면서 영도에서 실질적인 제 생활을 위한 일을 하면서 이제 영도에서 시작했던 건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가진 애정들을 가지고 제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걸 흔히 말하는 정치를 하거나 뭔가 어떤 여기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것 또는 여기서 뭔가 돈을 벌어서 다른 데 가기 위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지지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여러 가지들이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는 좀 많이 달라졌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영도라고 하는 곳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곳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주민들 자체적으로 생각하시는 자부심과 어떤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의식들과 자부심들을 어떻게 이제 잘 만들어 갈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저한테는 좀 숙제였고 어려웠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잘한다기보다 지금 어쨌든 저희는 뭐 해가고 있고 지금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매일매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해나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꾸준히 끈기 있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뭔가 뒤로 가더라도 다시 이제 다음 단계를 나가기 위한 조그만한 에너지와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것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세한 정보를 컨텐츠화하듯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을 또 컨텐츠화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서울대학교 이종섭 교수님께서 사람과 물류의 만남의 장소를 창의적인 생각에 모이고 또 샘솟는 그런 문화협업의 클러스터로 바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항구도시에서 문화공동체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과 DAO라고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 중에서 하나하나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항구에서 문화로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뭐가 차이가 있을까? 항구는 사람과 물류가 모이고 흘러가는 공간, 유형 자산의 클러스터인데요. 우리가 변화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입니다. 그건 무형 자산이죠. 문화예술은 사용자나 구매자나 굉장히 어느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또 그와 동시에 어떤 그런 복제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온라인에서 뭔가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재산권의 위험, 어떤 그 크리에이터에 대한 권한에 대한 그 부분들을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또 어떤 문화 예술 작품이 된다라고 한다면 진품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기술적인 도움이 없다면 검증 비용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또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어야 되는 숙제 1번이죠. 두 번째는 이제 도시에서 공동체로의 전환이라는 그 화두를 생각해 보면 도시는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대신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서로 가치라고 하는 그 가치, 투게더의 개념이 굉장히 작죠. 하지만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체적인 공동 목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호 간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문제인 즉슨 굉장히 지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스케일의 부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공동체라는 개념의 스케일을 어떤 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의 부분이 두 번째로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숙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기술적인 측면과 조직론적인 측면에서 저는 아무래도 학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조직론적으로는 우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DAO, 웹3 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분산장부, 제가 블록체인이라고 쓰지 않고 굳이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쓴 이유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을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 제약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픈소스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공개되어서 함께 검증을 하면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첫 번째,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참여자 모두에게 열려 있고, 두 번째, 합의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안성과 투명성이 있는 데이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문화 예술 공동체 활성화에서 어떤 측면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한 가지 한 가지씩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창작 과정의 전 기록을 우리가 합의하에 모두가 공동으로 보관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창작 그 자체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굉장히 가능해집니다. 적은 비용으로. 두 번째는 진품 검증 비용 또한 최소화됩니다. 이미 합의된 내용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어떤 문화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선 로얄티 지급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경제학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데 중요합니다.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을 분산장부에 연동하게 되면 우리가 누가 이 작품에 대한 수요를 얼만큼 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로얄티 지급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져서 사전적인 크리에이터의 참여 인센티브가 늘어납니다.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지역 문화 유산의 보호인데요. 같은 취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전통주라든가 아니면은 제조기법, 지역 설화에 대해서 우리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싶다, 불가역적으로 증명을 하고 싶으면 블록체인에 그 정보를 기록하게 될 경우 유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창작이, 저는 재무금융을 하는 교수이기 때문에 펀딩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창의적인 작업에도 반드시 투자 내지는 후원금 유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지역적인 사람들에 의한 후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관심이 있는 거주자뿐만이 아닌 관계자들에 대한 스테이크홀더의 굉장히 큰 범주 안에서 후원금을 일으킬 수 있는 또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잘 보이지 않아서요. 그리고 또한 이제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의 주체만으로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기획자, 그리고 협력기관, 다양한 사람들, 특히나 예술 크리에이터까지 각자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를 텐데 문제는 그들 간에 어떻게 서로를 믿고 긴밀하게 나는 이렇게 했을 때 나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주어지겠구나라는 것을 투명하게 집행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토크노믹스라는 것과 스마트 계약을 잘 디자인하게 되면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제학적 보상 구조를 저희가 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 잘해서 문화 상품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토크나이제이션을 하면 됩니다. 그 얘기인 즉슨 어떤 상품에 대해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열므로써 어떤 소매 투자의 기회를 열 수 있는, 그를 통해서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취지는 결과적으로는 문화 예술을 창작하는 창작 주체한테 창작물에 대한 경제학적 권한을 더 강하고 투명하게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기반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창작자들을 참여를 유도하고 좋은 작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수요하고자 하는, 소비하고자 하는 글로벌한 소매자에게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써 확장성 또한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을 어떤 형태의 조직문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바텀업 방식으로 문화 창작 행위를 할 것이고 서로 간의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어떤 공동체 문화이기 때문에 DAO라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DAO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 이 공동체의 스테이크홀더인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프로포즈합니다. 그러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 안에 대해서 yes or no라고 하는 보팅을 하게 되고요. 합의된 바에 의해서 공동체의 운영 방식은 계속해서 동적으로 변해갑니다. 이런 것이 블록체인과 만날 경우에는 지역적인 활동이 아니라 글로벌한 활동으로서 그 확장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기 전에 제가 최근에 있는 움직임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막 시작되어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Culture DAO라는 것이 있는데 AI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이나 피규어를 창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DAO, Culture DAO라고 하는 어떤 조직의 플랫폼상에서 연동되어서 함께 활동하고
함께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가고 중지를 모아서 그 작품들을 만들어냈을 때 오프라인으로 매년마다 페스티벌을 열어서 서로 이제 협력하면서 네트워크 효과를 더 확산시키는 그러한 방식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역 문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 일본에서의 소멸되어가는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웹3 활용 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주자들은 아주 한정적으로 고령층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는 젊은 층들이 많은데요. 이 친구들이 지역세라는 어떤 이름으로 후원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정주 인구뿐만이 아니라 관심이 있는 자들까지 관계 인구라는 개념으로 확장시켜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활성화의 축에 무엇이 있냐면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과세 그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NFT를 발행해서 멤버십에 대한 보장을 해줍니다. 그랬을 경우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특정한 페스티벌이나 좋은 어떤 전시회가 있었을 경우에 그 NFT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우선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경제학적 보상성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역에 대한 문화가 전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스케일로 아니면 글로벌 스케일로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제 마지막에 정리가 되는데 시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단어의 순 의미, 그죠? 막 항구란 무엇인가, 또 문화란 무엇인가, 그 순수한 의미부터 또 분석을 하시는 모습이 정말 뜻깊었고요. 토크노믹스를 활용한 문화 다어가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부산만의 문화 예술 다어가 생긴다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지 또 궁금해집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역성을 어떻게 확장시키는지에 대해서 저도 아직은 관계 인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예전에도 부산에서 블록체인 행사가 있었을 때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두 개의 큰 오프라인 행사들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랑 지스타라고 하는 게임, 이그지비션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영화라는 작품이나 게임이라고 하는 작품들은 어느 한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기획자의 의도로 갔을 경우에 성공이 보장된다기보다는 그 생태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스테이크홀더들의 의견이 중지가 잘 제작 과정에서 모아졌을 때 훨씬 더 큰 폭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오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용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역 문화 활성화에서 어떤 영화 작업을 함께 기획한다거나 영화 작업을 기획함에 있어서 어떤 우리 지역의 가치가 아니라 글로벌한 가치 내지는 한국의 가치 아니면 동아시아의 가치 확장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게 된다면 아마 이러한 같이 기획하는 것을 구심점으로 해서 다오가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 현상이 어떻게 보면 형성될 수 있는 초기 단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듯이 영도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거기다가 문화 콘텐츠를 굉장히 구체화해서 가져간다면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을 우리 아이디어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사실 이 다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만 들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움이나 좀 단점 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지금 사실 제가 최근에 실증 연구를 좀 하고 있는 분야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한 300개 정도의 다오를 들여다보면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탈중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웨일이라고 하는 이 다수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3명 탑3 웨일이 가지고 있는 토큰 보유량이 평균 한 67% 정도 나옵니다. 과반을 넘겼을 때 투표에 동의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두 명의 웨일만 동의하게 되면 전체 공동체 의견을 대변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중앙화의 위험 속에 약간 노출되어 있는 게 다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오에서 두 번째인 autonomous, 자동화라는 부분에서 스마트 계약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팅이 된 결과가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반영되는 과정에서 사람의 손을 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아비트럼 사건을 보게 되면 사람의 손을 탈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버넌스에 어떤 약간 리키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 참여자 풀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오는 주인장이 없는 놀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자들이 충분히 많지 않으면 중요한 정보력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태에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지역화되고 조그만 스케일로 어떻게 보면 도착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에 있어서 사실 가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좀 경제학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컨트리뷰션이 있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authorization을 누가 갖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 질문이 한 번 있다는데 질문 받아도 될까요? 네, 한번 질문해 주세요. How do you think you can solve the problem of bad behavior in DAO when you amend a smart contract and you surprise the community? How you believe we should allocate liability and legal responsibility? And also, from a legal point of view, is a DAO liable to a regulation or not? Thank you. 질문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법적인 문제를 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DAO를 이용함에 있어서 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뭐 등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논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규제는 우리가 중앙화된 관리자를 여전히 우리가 가정을 하고 가고 있는데요. DAO라는 개념은 저는 black or white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DAO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많은 조직들이 실제로는 세 명의 우리 예스러운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세 명의 주주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DAO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때 조직론적으로 어떤 DAO의 형태가 가는 것이 적합한 어떤 사업 모델이 있고 어떤 것은 여전히 전통적인 주식회사 중앙화된 관리자 구조로 가는 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시장이 배워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회사가 점차 경영진이 없어지고 직접 주주 민주주의로 바뀌어가면서 의사결정 구조가 바텀업으로 변하게 되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DAO로 접근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식회사라고 하는 끝단을 DAO라고 하는 마지막 단으로 끌고 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될 건지는 지금 우리가 가장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DAO라는 것이 육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규제를 갖는 이유는 corporate governance라고 하는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주를 대변하고 있는 매니저들에게 돈을 일임시킬 수가 경영을 일임시킬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DAO라고 해서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웨일에 의해서 우리 모든 것이 움직이는 DAO는 웨일을 위한 DAO지 전체를 위한 DAO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주식회사는 규제와 정부의 힘을 통해서 그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DAO는 규제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중심적인 가버넌스 메커니즘 디자인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이 토크노믹스가 풀어야 되는 가장 큰 숙제이고요. 단순히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만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의 메커니즘 디자인 부분에 대한 협업이 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갑작스런 질문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논스의 강영세 대표님께서 논스 커뮤니티와 임팩트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남 역사원 국기원 언덕에서 150명이 같이 함께 모여 살면서 도전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네, 논스 대표 강영세입니다. 네, 저는 오늘 어떤 얘기를 좀 전달해주면은 좋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주어진 시간이 되게 짧아서 논스 소개부터 간략하게 하면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전 모든 변화는 만남에서 시작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 만남이라는 정의는 저희가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러 사람을 만나서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만난 사람과 얼마나 신용을 쌓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제 논스 소개를 하면서 그 이유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논스 커뮤니티의 임팩트 소개를 드리면요. 논스는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우리가 사회 대안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은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회를 어떻게 대안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하면서 모인 집단이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가 블록체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미쳐있는 친구들이 같이 우리가 이 기술로 세상 한번 바꿔보자라는 꿈을 가지고 모이게 됐었고요. 그래서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많은 도전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가 뭐 처음에는 이제 이 예측 시장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보고 이 블록체인 기술로 또 이제 거래소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렸던 뭐 DAO 같은 이제 우리가 시스템들도 구축해보고 다양한 이제 시스템들을 실험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논스를 거의 6년이 넘게 운영했지만 사회 대안 시스템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저희 논스에 모여줬었고
지금까지 430명이 거쳐가면서 63개의 기업이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은 현재까지 63개가 논스에서 만나서 창업을 했고 기업 가치는 지금까지 1조 3천억 원이라는 기업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전체 지금까지 투자를 받은 기준으로 산정된 기업 가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논스에서 나왔던 이 창업가들은 이제 저희 논스가 참 좋은 공간이다. 네, 논스는 참 도우 상자 같다라고 얘기도 해주고 또 이제 창업가들의 이제 사회 안전망이다라는 얘기도 해주고요. 네, 그래서 논스가 이렇게 발전된 계기가 뭘까를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운영하면서 이런 가치들이 계속 어떻게 나오는 거지? 네, 제가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제가 가장 여기서 좀 깨달았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토스의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 저희 논스에서 지금 이제 창업을 하고 있는 분이 얘기해 준 건데,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신용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용도가 어쩔 때 변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 올라가고, 어떨 때 내려가는지에 대한 그 분석을 거의 3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원래 이게 좀 대비적인데, 예, 그냥 여기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나라의 90%의 사람은 신용도가 변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신용도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조금씩 변하고. 근데 급변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제 갑자기 신용도가 진짜 거의 뭐 끝까지 올라가는 엄청 좋아지는 상태가 있고 아니면 급격하게 나빠지는 상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태가 뭔지를 이제 물어보니까 그 신용도가 올라가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누군가의 만남인데 그 만남이 어디서 시작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신용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이고 신용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그 강원도 삼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누구와의 만남이 일어나야 되냐라고 하면은 강원도 삼척에 있는 사람이 그 서초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지표가 움직여야지 그 사람들의 신용도가 변하냐면은 그 사람과의 그러니까 서초에 있는 사람이 강원도 삼척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장으로 만약에 이제 입금을 한 내역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용도가 급격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하나 예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급격하게 변하냐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거래가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종의 그 안에서 물밑자가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주고받는 그 관계까지 형성됐다는 게 전 되게 좀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는 그냥 신용도가 변하지 않는데 정말 결국엔 돈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 돈을 줬을 때 그들의 어떤 거래가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신용도가 급격하게 변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반대로 신용도가 가장 안 좋아지는 사례는 새벽에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그 대출을 받는 사람 그리고 새벽에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 새벽에 편의점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 신용도가 급격하게 갑자기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지표로 오르고 내려간다는 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신용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많이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논스라는 이제 이 창업가들의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들과의 돈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서로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가치들이 창출됐구나라는 걸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 논술을 운영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네, 좀 긴데 네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논술은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 살면서 같이 밥을 먹고 네 이런 관계를 쌓아가면서 저희는 신용도가 계속 사람들이 쌓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공적에서 만나서 쌓는 신용이 아니라 같이 살면서 밥을 먹고 그 사람의 삶을 듣고 그 사람들과의 정말 깊은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부터 정말 큰 도전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코리빙이랑 코워킹을 계속 기반을 하는 이유는 바로 같이 살면서 신용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논스를 운영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야 될 게 무엇인가라고 이제 결론을 낸 거는 바로 사람들과 신용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환경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주거 공간이 필요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 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우리는 신용을 쌓을 수 있는 비용이 계속 비싸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그 비용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코리빙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됐고 그래서 또 코워킹이라는 형태를 이제 취하게 된 것도 결국에는 그 공간에 대한 비용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지금 강남 역삼 언덕에서 총 4개 같이 20명씩 살 수 있는 공간이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60명 정도가 같이 일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코워킹이 또 건물이 하나 있고 그 주변으로 또 사옥이 있어서 저희는 국건 언덕 위에다가 이렇게 마을을 조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그 과정들은 이제 처음에는 뭐 유튜브를 시작해서 이제 만나서 막 계속 이제 공간에서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공간이 커져서 지금까지 마을이 됐고 이 마을을 이제는 조금 더 다른 도시에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이제 그 생각의 결심이 서서 저희가 이번에 부산에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또 똑같이 저희가 역삼의 국기원 언덕 위에 만든 것처럼 부산에도 똑같은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국에는 이 스마트 시티라는 저희의 정의는 결국에는 이 신뢰할 수 있는 연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결국에는 스마트 시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반으로 사람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서 그 위에 더 좋은 가치들을 쌓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발표고요. 네, 저는 결국에는 우리의 만남, 바로 신용을 함께 같이 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새벽에 배고파서 떡볶이를 시켜 먹었을 뿐인데 신용이 떨어지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저 논스를 통해서 정말 많은 프로젝트와 스타트업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부산 논스 커뮤니티가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뭐 잠깐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살짝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저희가 접근을 어떻게 할지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우선은 코리빙이랑 이제 코워킹을 기반으로 먼저 이 부산에 접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50명에서 많으면 한 300명 정도가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을 먼저 구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의 특징은 이제 사람들을 선별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결이 잘 맞아야지 되게 그 신뢰도가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결이 맞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선별해서 그들을 연결해 줄 건지가 저희의 가장 중요한 이제 기능인데 그거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흥하거나 망하거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된 테마가 보니까 만남, 협력 그리고 또 새로운 시각 혹은 기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분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같이 있을 테니까 또 질문 따로 또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